반비거리입니다. 오늘은 반비거리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비교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저번 영상에서 미샤와 샤넬 섀도우를 비교한 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저렴이가 얼만큼 백화점 화장품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인데요. 정말 유명한 블러셔죠. 나스의 섹스 어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러셔 추천 영상에서도 정말 탑클래스로 뽑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나스의 섹스 어필과 비슷한 저렴이로 유명한 제품을 제가 검색하고 찾아보니까 바로 더샘의 망고피치더라고요. 그래서 요 컬러, 요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요 볼 양쪽에 발라보고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리뷰도 한번 재밌게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나스의 섹스 어필부터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게 컴팩트하게 생겼어요. 가격은 48,000원 정도라고 하네요. 짱 비싸. 대박 비싸. 요거 보시면 컬러가 되게 이렇게 보시면 컬러가 굉장히 약간 피치빛이 도는 살구빛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더샘의 스마일 베베 블러셔 망고 피치 컬러입니다. 이 컬러 같은 경우에도 가까이 한번 봐볼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얘랑 좀 색깔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얘는 약간 더 오렌지빛이 도는 피치빛이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슈에무라의 그 다른 그 블러셔 있잖아요. 그 블러셔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7,000원이고 할인하면 6,300원까지 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나스랑 가격이 무려 거의 7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까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약간 더 분홍빛이 돌고 이쪽은 약간 오렌지빛이 살짝 도는데 이렇게만 보면 완전 똑같다라는 느낌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볼에 얹으면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그러면 나스의 섹스 어필부터 이쪽에 한번 발라볼까요? 짠! 이렇게 해서 발라보았습니다. 오! 근데 영상이라 지금 보는 것보다 좀 발색이 좀 약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발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나스의 섹스 어필을 한번 발라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살짝 흰기가 도는 정말 살구빛의 예쁜 컬러예요. 펄이 없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블러셔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할 때 저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블러셔고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섹스 어필 예쁜 거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망고피치가 얘랑 비슷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쪽에 한번 발라볼게요. 브러쉬를 열심히 달아주고 망고피치 이 컬러를 똑같이 이렇게 묻혀서 근데 아까 나스보다 훨씬 발색이 되게 강하게 되네요. 되게 많이 묻어나오네요. 좀 털어준 뒤에 여기 지금 나스의 섹스 어필 여기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머리 뒤로 까고 한번 발라볼게요. 비슷하긴 하네. 조금만 더 발색해볼까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쪽에 섹스 어필을 발라보고 이쪽에 망고 피치를 발라봤습니다. 오, 비슷하다. 이게 자세히 보면 뭐가 달라요. 자세히 보면 뭐가 다른데 이렇게 봤을 땐 모르겠어. 아, 이게 진짜 저렴이라고 유명한 이유가 있었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딱 봤을 때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이게 색깔이 좀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이것만 보면 색깔이 달라. 근데 이렇게 얹으니까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확실히 좀 흰기가 도는 핑크 살구빛 그런 느낌이에요. 괜찮은데? 여러분들 만약에 섹스 어필 이거 48,000원이라고? 이거 비싸면 망고피치 이거 7,000원짜리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괜찮죠? 티 진짜 안 난다.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이쪽이 더샘의 망고피치. 이쪽이 나스의 섹스 어필. 이렇게 보면 망고피치, 섹스 어필. 헐, 조금 괜찮은 듯? 그쵸? 괜찮죠? 오늘 이렇게 해서 리뷰가 끝났습니다. 어머, 이렇게 빨리 끝나다니?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샘의 저렴이 망고피치가 나스의 섹스 어필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검증 완료했습니다. 완료 도장 쾅!
앞으로도 백화점 화장품들의 저렴이 버전으로 유명한 것들을 이렇게 직접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하셨던 저렴이들, 유명한 저렴이들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콕콕 집어서 고렴이들과 이렇게 대놓고 한번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잊지 마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지금 이렇게 새벽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지속력을 보여드리려고 이 시간에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눈화장이 조금 번졌네요. 입술 화장도 많이 착색이 돼서 안 이쁘고 블러셔만 봐주세요. 제가 피부 화장 고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블러셔 딱 남아있는 거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지속력 더샘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속력까지 비슷하네요. 컬러 발색 제가 이러고 오늘 나가서 사람들한테 저 블러셔 양쪽 다르게 했는데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다 똑같다고 말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또 맡겨볼까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잊지 마세요. 그럼 저 진짜 자러 갈게요. 1시 23분이네요. 갈게요, 여러분. 안녕!